안녕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향의 노래, 마음의 노래, 효의 노래 가수 할미꽃 사연의 송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기대되어지는 MC, 월요일의 MC 까치 허미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수고해 주실 수학의 천사 한현심 수학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아, 허미영 씨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가족과 함께 단풍놀이를 좀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송범수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화성시에 조암 노인대학의 어르신들 300분에게 특강을 하고 막 달려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 아마 복지TV 열렬 팬이 되셔서 300여 분이 복지TV 바라보고 계시면서 나눔 노래자랑에 전부 잘하시는 분들 투표도 해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아주 오늘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나저나 요즘에 그냥 뭐 이 건물 사이사이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 전문점이에요. 커피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커피 수입량이 올해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커피가 뭐 물론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 커피를 드시면 별로 뭐 썩 그렇게 달갑지 않은 분들,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골다공증 위험이 있거나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특히 중년 여성분들입니다. 네. 커피가 골밀도에 영향을 미쳐서 골밀도가 저하되고 뼈에 구멍이 뚫리거나 쉽게 부러지는 등 골절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죠. 이런 분들은 아주 안 드실 수는 없고 하루에 한두 잔은 드시되 햇빛에 15분 내지 20분 정도 햇빛에 쬐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즐겁게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또 행복하게 산책도 거닐면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햇빛 드시고 이렇게 건강을 지키시면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ARS 060-608-1004번 그리고 들어오시면 다섯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참여에는 1번 노래 지정곡 부르기, 1번과 3번 무반주 참여로 이 시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1번을 딱 누르시면 생방송 노래 부르기 참여가 되는데요. 네. 아홉 곡의 노래가 쫙 선곡이 나가요. 그 중에서 자신 있는 곡을 번호를 누르셔서 1절을 다 부르신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십시오. 누르시고 바로 허미영, 송봉수, 한현심 수아 선생님과 함께 만나시고 싶다 하시면은 3번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생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난 오늘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은 4번 누르시면 예약 참여가 되니까요. 예약 참여하시지 말고 생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무반주 참여는 말 그대로 반주 없이 1절 다 부르시고 참여 방법은 아까 생방송 3번 누르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시청자 심사 투표가 있습니다. 네. 자, 그것은 060-608-1004번에 오셔서 5번에 들어오셔서요. 오늘 노래를 부르신 분 만약에 1번이면 1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심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심사 부탁드립니다. 예예, 저희가 중간중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네. 시청자 심사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5번을 누르십시오.
5번이 바로 시청자 참여입니다. 참여니까요. 심사 참여예요. 5번 누르시고 아 1번 참 잘했다. 그러면 1번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심사를 해주신 시청자 심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서 예. 5분에게 저희가 또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은 시스브로 제품이죠. 제품을 5분 추첨해서 드리니까요. 많은 사랑 네. 참여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월요일. 그렇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예약 참가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원도로 가볼까요? 홍천입니다. 어정숙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참. 홍천.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홍천 좋은 곳에 사시네요. 네, 진짜 좋아요. 홍천에 계시니까 뭐 단풍놀이 같은 데 가실 필요도 없겠네요. 네. 그냥 뭐 쳐다만 문 앞에 바로 팔봉산이 보이니까 아오. 네 아주 지금이 아주 절정이에요. 아 무슨 산? 팔봉산. 팔봉산. 아 팔봉산. 네. 예. 아 그래도요. 네. 어떻게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주말은 그냥 네. 그냥 아이들이 오고 그래서 그냥 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정신 없이 하루 지났어요. 우리 어머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근데 봄도 좋지만 가을이 네. 너무 예뻐요, 아주. 단풍이. 예, 네. 예. 이 봄에는 파란 것만 파랗고 꽃이지만 가을엔 예. 온통 산이고 뭐고 전부 그냥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가을이 좋으시다.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무슨 뭐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 뭐 이렇게 가을에 대한 추억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계절로 다 꽂으라면 가을이 진짜 좋아요. 야, 네.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네. 이 낭만이 좀 많이 이렇게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까치님도 네. 가을을 좋아하시죠? 네, 가을 좋아해요. 그러게요. 가을하면 그래도 생각나는 분 안 계십니까? 아유, 글쎄, 뭐 이렇게 정신없이 네.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네. 특별하게 생각나는 거는 없고 이게 살아온 그런 게 다 이렇게 가을 나흑역을 보면서 네. 이렇게 저 옛 추억이 그냥 떠오를 정도예요. 네. 우리 어정숙 어머니는 네. 나눔 노래자랑을 자주 이렇게 방송을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자주는 못 보고요. 네. 가끔 좀 봐요. 네. 오늘 네. 뭐 참여하시게 됐는데요. 네. 이 오늘 나간다. 나 여기 나가니까 번호 좀 1번 좀 많이 좀 눌러라. 이 말씀 하셨나요? 아니, 저는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셨어요? 그런 전화를 미리 못 했어요. 아. 네. 또 전화 이게... 노래 잘 부르시고 전화 딱다 끊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네. 아는 곳 아는 분들에게 계속 누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겠어요. 네. 아유, 진작 했으면 막 그냥 공포를 했을 텐데. 네. 네. 근데 오늘 노래 제목이 네. 네. 오늘 날씨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숨어오는 바람소리. 아. 공목이 아주 그냥 시적이네요. 먼산 부엉이 그러네요. 아. 그거 아닌데요. 어?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제 갈대밭에. 갈대밭이 보이는 네. 언덕 나란히 장가에 그거 네. 아 숨어오는 바람소리 아이고 참 노래 너무 좋으신데요. 특별히 어머니 나눔 노래자랑을 통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냥 뭐 아이들 건강하고 저도 네. 건강하고 나눔 노래자랑에 많은 모든 시청자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렇게 사랑 나눔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음악 드릴 테니까요. 네. 잠시 기다리시고, 자, 시청자 참여 말씀해 주세요. 예, ARS-060-608-1004번에 들어오셔서 5번 시청자 심사 참여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하실 분은 1번입니다. 1번을 눌러주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숨어오는 바람 소리 음악 주세요.
새밭이 보이는 안도 통나무 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며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여자가요. 정말 오늘 가을 날씨에 잘 어울리는 노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심사를 해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어떻게 심사했을까요? 123표. 네. 야, 많이 나오신 거예요. 네. 100표 나오시면 대단히 많이 나오신 겁니다. 그럼요. 자, 여러분. 오늘 참여는요. 이 시간 노래 네. 참여는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3번 무반주 참여로 여러분들이 노래에 참가하실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은 예. 퀴즈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죠. 함께 외쳐볼까요? 네. 자, 부르의 트로트. 네, 오늘 퀴즈는 1970년에 데뷔한 이 가수는 기공자 가수이자 원조 꽃미남 가수로 불렀습니다. 히트곡은 잘 있어요, 타양 등 부른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저도 이 가수의 꿈을 지금 이 가수 때문에 키웠어요. 진짜요? 기공자수라고 지금은 타양이라고 나오고 잘 있어요 나는데 네. 춤추는 첫사랑도 아주 멋있게 불렀던 네네네. 분이에요. 1번 이현, 2번 이기, 3번 이용. 이용 씨는 뭐 잊혀진 계절 부른 것 같으니까 아닐 거고. 네네. 그죠?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 누르신 다음에 아! 이거다! 그리고 번호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네.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우리 060 참가자. 예, 608-1004번을 통해서 1번 시청자 참여인데요. 1번 누르시고 9곡 선곡 딱 하시고 1절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생방 우물정자 누르시고 생방송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은 3번 다시 누르시면은 저희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약 참여 신경 쓰지 마세요. 3번 누르세요. 네, 자 그럼 오늘 네. 첫 번째 즉석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니, 아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으시고?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 예.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저는 네, 남구 주안 1동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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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6학년 3반 홍미란입니다. 네. 아, 홍미란 씨. 네, 홍미란님. 예. 네. 아, 미란님. 네. 오늘 부르실 곡목은요? 네, 임자 선생님의 임금님의 첫사랑이요. 아, 북촌마을 산다는 네, 우리 남근은. 야, 네. 저도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네. 처음 나오면서, 아니, 아니, 왜 그러셨어요? 예, 그냥 즐거웠어요. 즐거우셔서. 아, 네. 예.
그래요. 끄트머리 얼씨구 절씨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얼씨구 절씨구 기와자 좋다. 아니도 지는 못하리라. 아이고 좋습니다. 복지TV 애청자님들 매일매일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흥이 많으시네요. 그래요. 예. 아니 어머니 임금님의 첫사랑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제가요. 네. 임미자 씨 노래 제가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는데 그게 옛날에 연속극으로도 네. 나오지 않았어요? 영화도 봤잖아요. 영화로. 그렇죠. 네. 야, 우리 어머니 멋쟁이시네. 그때 영화로 나왔을 때 주인공이 어떤 분이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하도 오래. 아마 신성일 선생님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 당시에 네. 영화를 좋아했으면 소시적의 꿈도 아, 네. 나도 영화 배우나 가수가 됐으면. 아, 제가요? 그러지 않으면요. 네.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개그맨? 네, 근데 예. 네.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네. 제가 한번 개그 개인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아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낚시우스를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전 복지TV 신금 낚시우스입니다. 고 씨와 이 씨는 낚시터로 낚시대를 떠났습니다. 열심히 낚시대를 펴고 앉아 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고 씨는 많이 잡고 이 씨는 한 마리도 못 잡다. 화가 난 이 씨. 이 씨하고 욕을 하면서 낚싯대를 꺾어버리고 옷을 벗어던진 후 내가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서 손수 잡아오르내놨다면서 물속에 들어간 지 5일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불화도 부서냈습니다. 이상은 복지TV에서 방금 들어온 긴급 낚시수였습니다. 앵커의 아이고, 아니 어머니 잠시만. 네네. 아니 그런데 뭐 적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적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나오신 아니, 거예요? 안 적어놨는데요. 아, 예. 근데 어머니 제가 지금 예. 좀 숨이 차네요. 왜요, 왜요, 왜요? 뭐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신 데 있으세요? 예, 제가 저걸 파킨슨 환자잖아요. 아,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네? 좋아지셨어요? 요즘 건강은? 안 좋아졌어요. 아, 왜요, 왜요, 어제도, 왜요? 어제도 어젯밤에 네. 응급실에 실려갔다 아침에 왔어요. 아, 네. 그래도 이렇게 밝으시고. 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서 못하는 노래나마 한번 불러보려고 신청했어요. 좋습니다. 아~ 어머니 노래와 함께 네. 하신다면 네. 아직껏 파킨슨 아니라 더한 거라도 그렇죠. 물리칠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 참여 방법. 네, 060-608-1004 5번에 오셔서 지금 노래를 하실 분은 2번입니다. 자, 2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자, 어머니 음악 드리겠습니다.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주세요. 전 마을 단단한 우리 남부는 어느새 오정인지 알 수 없지만 합니다. 우리 홍민환 여사님은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저희 복지TV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저희 복지TV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 나눔을 실천하시는 천사분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그 결과를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예. 아유 100표 넘었습니다. 예, 105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시작이니까요. 뭐 네. 어떻게 모르죠, 잘. 네.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 네. 일요일 날 수원에서 큰 호수공원에서 행사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떤 멋있는 신사분이 네. 오시더니 송봉수 선생님 사진 하나만 찍제. 네. 또 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일산에 사시는데 왕팬이래요. 그 어머님이 일산에 사시면서 두 분이 네. KBS의 가족이 부른다에 네. 할미꽃 사연이라는 노래 가지고 나가셨었대요. 아오. 김봉님 어머니신데 그 아드님이 김대용 아드님이에요. 사진 찍어서 어머님께 보내니까 그 어머님이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어머님께 아드님 잘 두셨다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그냥 송봉수 씨가 행복해요. 그냥 행복하시겠어요. 아유, 행복합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아드님만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또 직속 참가자분을 네. 만나도록 만나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안산에 저 사는 저 유학용입니다.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그 유리벽 사랑이요. 유리벽 사랑. 아, 유리벽 사랑이요? 예. 그래요. 네. 자, 우리 이 가을에 무슨 어떻게 여행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을에. 아, 여행 못 갔다 오니까 산을 자주 다녀요, 그냥. 어디 안산 쪽에 산이요? 예예, 그 이제 수암산 같은데 이런데요. 예. 네. 근데 올해는요 날씨가 예. 이렇게 무더워서 그랬는지 단풍이 정말 예. 다른 해보다도 아름답게 예. 물들은 것 같아요. 예. 예. 다 먹고 다 그냥 귀가에까지 다 그냥. 예. 집 앞에 나가도 그냥 단풍이 예. 그냥 듬뿍. 근데 우리 아버님은 예. 그 산에 다니시면. 어떤 분들과 함께 다니시나요? 아, 제가 옛날에 저 5년 전에 네. 내 경석으로 쓰러져 가지고 예. 그 항상 이 복지 TV 이거 보고 노래 따라 부르고 하다 보니까는 네. 말도 못 했던 사람인데 오. 말도 늙고 여러 가지로 좀 그 병이 다 나았어요. 이게 말도 하고 그러시구나. 예. 아니 왜 내 경석이 왜 오셨어요? 아, 그 이제 뭐 제가 뭐 술을 하나도 못 먹으니까 이제 술도 안 먹었고 고장이 난다네요. 또 술을 안 드시는데도 고장이 예. 나셨구나. 예, 고장이 났어요. 예. 그 곰탕 같은 건 너무 많이 먹은 바람에 1년에 6개월 동안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고장이 났나. 아, 왜 곰탕을 그렇게 자주 드셨어요? 아, 있다 보니까는 이게 막 이치 이제 사대를 해보고 네. 오래 있다 혼자 있다 보니까는. 뭐 먹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저 곰탕을 많이 끓여서 먹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사별을 하셨군요. 예, 그러면 예. 지금은 저 예. 음식은 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조절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음식은 이제 한 달에 이제 고기 한 세 번째밖에 안 먹고 네, 다른 거 뭐 야채를 이제 많이 먹어요. 아니 궁금한 게 예, 예. 사별하셨다 그러니까 예. 누가 이렇게 돌봐주시나요? 어떻게? 아니 저가 그냥 그 옛날에 그 조그마한 그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네. 지금도 좀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기 슬슬 그냥 그 우리 그 아는 사람들이 옛날에 나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또 조금씩 또 그때 도와주네. 그때 당시는 네. 뭐 있었는데 제가 많이 도와줬었는데 더불어서 함께 네. 사는 그런 사회. 지금 우리 아버님처럼 예. 몸이 불편해도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행복하시죠? 예, 그죠. 네. 오늘 어쨌든 이 나눔 노래자랑을 통해서 예. 이 말도 못했던 우리 아버님이 예. 그래도 이렇게 노래도 부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저희가 행복하거든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들을 테니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시청자 심사를 위해서 ARS-060-608-1004 5번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노래하실 분은 3번이십니다. 여러분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3번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심사 투표가
완료되니까요. 많이 사랑 나눔 함께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시청자 심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볼까요? 예? 또 궁금하셔서. 예? 궁금하셔서. 전 궁금해요. 아주 궁금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116표. 예. 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사랑 점수를 많이 주시네요. 네, 오늘 아주 점수를 후하게 주십니다. 네, 계속해서 060-608-1004번 누르시고 예약 참여하신 분이죠. 네. 4번 통해서 예약 참여한 거예요. 네, 전남 네.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은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애기 목소리 같기도 하고 학생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눔 노래자랑에 참여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TV 자주 보거든요. 이거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 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참여했었어요. 네. 보통 이렇게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꽃 같은 분이 나오셔서 네.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요, 은희님. 네. 네. 지금 출산 휴가 중이시라고요? 네. 아유, 또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으셨는데. 네. 딸을 낳으셨어요? 아들 낳으셨어요? 공주님이야. 공주님, 이야. 아, 그러면은 좋으시겠다. 지금 친정에 오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집에 있어요. 집에. 네. 친정은 어디세요? 친정은 순천이에요. 아, 어디? 순천이요? 순천. 순천? 순천. 아, 네. 아, 얼마 안 되네. 네. 그럼 우리 공주님 이름을 뭐라고 지셨어요? 정시연이에요. 시연이? 아유. 그럼 시연이 아빠는 지금 어디 계세요? 아빠는 오늘 잠깐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아니, 왜? 아니, 왜요? 잠깐 병원에 수술 받을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도 우리 아빠는 병원에 있으니까 시연이 아빠한테 이 희망에, 사랑에, 우리 아주 예쁜 부인께서 한 통화 힘을 실어주시면 아주 하루가 네. 즐거울 거예요. 자, 시작! 아, 지금 한마디 해요? 네.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갔다 와서 네. 수술하게 됐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빨리 나와서 집으로 오세요. 아유.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요 사실은 이 아기 낳을 때 그 통증이 말도 못하는데 이 저기 통증 왔을 때 제일 누가 먼저 생각났어요?
제일 먼저 부모님이죠. 부모님 네. 중에도 엄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나죠. 그죠.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좋다. 자, 친정 쪽을 향해서 엄마에게 한 말씀. 엄마 몰랐는데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지금 친정 엄마가 보고 계시겠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노래 잘 불러주시고 친정 엄마에게 네. 엄마 저 불렀으니까 이따 제 못 보셨으면 제 방송 보세요. 그리고 번호 좀 눌러주세요 하세요. 네, 그렇게 네. 할게요. 그래요. 아유, 오늘 예쁘게 그래요. 장윤정의 꽃을 부르실 텐데요. 네. 지금 휴대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조금 이제 휴대폰은 박자가 조금 더디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 네. 맞춰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 끊지 말고 기다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시청자 심사합니다. ARS 060-608-1004 5번에 들어오셔서 지금 참가하신 분은 4번입니다. 4번을 눌러주시고요. 우물정자.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노래인데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은 이게 이렇게 끊겼다 붙었다 이런 그 네, 소리가 네. 나올 수 있고 이 박자가 밀려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들 수 있으면 유선 전화로 하시면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4번만 별도로 이렇게 심사 보시지 말고 투표. 네? 1번부터 예, 어떻게 4번까지 변했는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번 아이고 165표네요. 2번입니다. 157표입니다. 3번 149표. 네, 4번입니다. 94표. 94표입니다. 지금 하셨으니까 아직 몰라요. 네. 예, 94표라고 해서 계속 94표가 아니라 네, 지금 시작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우, 네. 잘했어. 지금 눌러줘야지. 060-608-1004, 5번 누르시고, 4번 누르시고, 우물경자 누르시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심사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심사를 해주신 분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분에게, 자, 통일을 염원하는 시스브로 제품에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심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금요일이 월말 결선이에요. 네. 월말 결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창원하신 분은 금요일에 또 월말 결선 들어오실 수 있는 네. 그런 그 자격이 부여되죠. 그러니까 또 상품도 푸짐하죠. 잘 좀 불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즉석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여기 문경 마성의 신봉임입니다. 아, 우리 신봉임님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일소일소 일로일로요. 일소일소 네. 일로일로. 네, 네. 지금 문경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뭐 전형적인 가을 날씨죠, 뭐. 예, 여긴 진짜 좋아요. 그러게. 네. 문경 세제. 네. 그죠? 예, 인지는 행사가 어지로 마무리로 끝났고요. 어지로. 아, 네, 사과축제며 뭐 행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단풍 구경만 하시면 돼요. 네, 아, 문경의 네. 단풍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딜까요? 장터요? 문 단풍. 단풍요? 문경 네. 세제. 네. 뭐 대하산도 있고요. 조령산. 네. 네. 뭐 자주간 이 지역에는 골이 깊어서 네. 네. 네 단풍도 오래 가고요. 어. 네. 그 우리 어머니도 지금 문경의 골이 깊은 곳에 사시나요? 아니요, 저는 좀 시내 쪽으로 사는데요. 시내. 네. 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산에 같은 데는 못 가요. 왜요? 네, 뇌병변 장애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집에서만 일해 다녀요. 아니 근데 네. 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뇌병변이면 어떤 병인가요? 네,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로 중풍요. 아. 10년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목소리를 들어봐서는 굉장히 젊으신데. 56이에요. 아, 56이면 새댁이죠. 근데요. 젊었을 때 와 가지고요. 10년 됐는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이러니까 예. 몸이 안 좋아요. 아유. 목소리로 들어봐서는 뭐 전혀 네. 모르겠는데. 네, 아가씨 같다카죠. 예. 네. 그래도 10년 전에 그렇게 갑자기 오셨으면 네.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네. 굉장히 속도 상하시고 놀래시고 네, 어려우셨어요. 네, 그로 인해서 우울증도 오고 이래서 지금까지 약 먹어요. 아유. 네. 그러면 네. 지금도 이제 조금 네. 그. 그 저 신경 그 네. 병에 예. 저 병 때문에 음식을 네. 어떤 거를 조심해야지 이렇게 병에 안 걸립니다 하고. 근데 네. 안 걸린다는 그런 건 보장을 못 하겠고요. 그렇지. 저도 네. 근데 일단은 혈압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기름진 음식은 주의를 하시고 아이고. 그러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네.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아니요, 네, 송봉수님도요. 네. 네.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주간 그래.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많이 드시면 돼요. 저도 경험 이래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매달맹 혈압도 재고 당뇨도 네. 합병증으로 당도 왔거든요. 오. 아, 그러셨군요. 네. 아무튼 네. 오늘 네. 이렇게 좀 조언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나는 제가 부탁할게요. 하세요. 네, 네. 네. 저 국민 복지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요. 네. 5번을 찍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왜 이런 분들이 없나 그랬어요. 네. 아, 네. 과연 우리 부탁한 그 네. 점수가 얼마나 네. 나올지 궁금한데요. 시청자 여러분. 노래는 잘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저희 애기 아빠도 안 좋으셔서 매일 네. 우리 2시만 되면 이거 기다려요. 아유, 그래서 네. 자주 노래도 하는 편이고 퀴즈도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네. 그게 뭐 될 때도 있고 네. 뭐 네,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예. 예. 취미도 있고 재미로 이제 보는 거예요. 참 네. 재밌어요. 아유, 알았습니다. 한 3시간씩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음악 드릴게요. 네, 잠시만 네, 기다려주시고. 수고하세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060-608-1004번 누르시고, 5번 누르신 다음에, 지금 부르실 분은 5번 참가자입니다. 5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시청자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많은 사랑 투표해 주시고, 음악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세상 사주에 끼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말처럼 미안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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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마다 한시 양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용기 내 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도 네. 이렇게 복지 TV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참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소 일소 일로 일로 부르신 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얼른 저는 봐야지 궁금증이 풀려요. 네,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어, 113표. 지금은 아직 몰라요. 네. 쭉 더 가봐야 돼요. 자, 자, 월요일입니다. 전국 나눔 노래자랑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월요일은 특별히 퀴즈가 있는 날입니다. 시청자 퀴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자, 불에 트로트. 오늘 퀴즈입니다. 1970년에 데뷔한 이 가수는 귀공자 원조 꽃미남 가수로 불렀습니다. 히트곡은 잘 있어요, 타향 등 부른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아주 저는 너무 잘 이분이 아주 정말 잘 생겼었어요. 키도 장이 딱 닮았어요. 송봉수 씨도 잘 생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1번 이연, 2번 이끼, 3번 이영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RS를 통해서 쌓인 수익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네, 어려운 이웃에게 저희가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예, 예약 참가자입니다. 네, 인천 남구로 갑니다. 정경의 어머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니, 어머니.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연세가 네.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맞아요. 아이고,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쁘세요? 뭐, 늙어서요. 80둘인데요. 80둘인데요,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 근데 귀도 굉장히 밝으신가 봐요. 어머니, 네. 젊으셨을 때 혹시 이렇게 직업을 갖고 계셨었어요? 아니요. 그럼요. 살림만 하셨어요? 살림만 했죠. 아이들을 많이 키웠는데. 아이들 몇 남매? 사위가 여섯이라고 그랬잖아. 사위가 여섯이라고 그랬잖아. 며느리는? 며느리. 아들이 하나. 친남매를 두셨군요. 그거 다 키우느라고 열심히 그것만 했지. 가만 있어. 그럼 어머니 사위가 네. 여섯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런 거 보니까 오늘 처음만 출연하신 게 아니라 자주 하셨다는 말씀. 언제뿐에 했잖아요. 네. 안녕, 안녕. 네. 우리 어머니 그러면은 자제분들 7남매가 전부 어떻게 어디 어디 사세요? 하나는 외국가 있고, 네. LA가 있고, 하나는 또 프랑스 가서 있고, 프랑스. 하나는 마레이시아 가서 있고. 아이고 또.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 있고. 아, 외국에 많이 사시는구나. 네. 그럼 우리 어머니 외국도 자주 나가시겠네. 아예 갔다 왔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국도 갔다 오고 마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야. 갔다 오신 중에 어느 네. 나라가 제일 아유, 우리 한국이 제일 좋아요. 한국이요, 한국. 최고예요? 딴 데서 못 살아. 그럼. 예, 우리 어머님이 거기가 좋아서 봐 여기 안 오시지. 그럼요. 거기서 네. 다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살라고 그러는데 내가 왔어.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 아드님은 어디 있어요? 아드님 여기 인천 있어요. 인천에 같이 네. 사세요? 아니요, 따로 살아요. 따로 살면 편하지. 네. 우리 어머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혼자서 살아요. 그냥 시시 거기 가지. 그래서 우리 왔지. 어머님은 이렇게 자제분들이나 따님을 굉장히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그 자식들을 키우실 때, 아유 그래도요 그 외국 나가서 다 이렇게 생활하게 이렇게 다 하셨으면 어머님이 지금 자식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하고 조언 한번 해주세요. 엄하게 키워야 돼요 아이들은.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너무 사랑 주고 키우면 안 되고 가다 가다 엄한 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키워야 바로 돼. 예, 요즘은 사실 자식들이 하나나 둘 키우니까 조금 이렇게 버릇없이 키우는 경향이 너무 우호잖아. 너무 맞아요. 너무 우호해가지고 걱정이에요. 너무 사랑을 주니까 이거 사랑만 하지 누가 도는 걸 모르잖아. 근데 어머니, 어머님이 이렇게 엄하게 했을 때 그래도 자제분들이 그걸 잘 듣고 잘 듣죠. 수용을 하니까 그렇지 잘 안 듣고 버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말 안 들으면 못 하는 거지. 말 안 들으면 어머니 잘 들어. 또 말 안 들으면 종아리라도 이렇게 때리셨어요? 혼도 내고 야단도. 아 그러셨구나. 우리 때려도 주고. 아유 어머니. 맞아요. 엄한 어머니 밑에서 진짜 효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날 싫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 좋다고 그래. 그렇지. 그래도 다 오고 가고 하지. 어머님이 사랑에 매니까. 예. 어머니. 카츠샤의 노래인데요. 과연 우리 82세 되신 우리 어머님이 과연 부를 수 있을까 몰라. 어떻게 음악을 맞춰서 부르실까? 내심 걱정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애교 점수 좀 많이 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어머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심사는 ARS 060-608-1004-5번의 시청자 심사로 들어오셔서 6번입니다. 지금 노래하실 분은 6번을 눌러주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세요. 심사가 완료됩니다. 카츠샤의 노래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연세가 82세신데요. 이 정도 부르시면 아주 대단하신 겁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벌써 이제 우리 또 정국 나눔 노래자랑 또 중반을 벌써 여섯 분 노래 들어봤죠. 그런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지금 뮤직비디오를 보기 전에 백담사 아세요? 백담사 알죠? 인제 그쪽에 하마저 강원도 백담사에서 지금 한참 이 웬수야 요즘 백담사 길목에서 그 오시는 단풍객들을 위해서 그 거리 공연하고 있어요. 백담사에서 그래요?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백담사에 계실 거예요. 네, 누군지 알겠네요. 네, 아주 마음 착한 가수 정호양 씨 뮤직비디오 준비했습니다. 이 웬수야 뮤직 큐!
세상이 쪽 나도 너 하나뿐이야. 내가 사는 이유 너 때문이야. 나도 너 하나뿐이야. 내가 사는 이유 너 때문이야. 이랜수여 이랜수여 그렇게도 내 맘 모르니 이 세상이 쪽 나도 너 하나뿐이야. 내가 사는 이유 너 때문이야. 네, 지금 뭐 82세 잡순 그 정경의 어머니 카시아 노래를 듣고 뮤직비디오 함께 봤잖아요. 82세 되셔서 7남매를 사랑해 휘철이라고 그러죠. 휘철이로 7남매에게 아주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어머니. 정말 요즘에 어르신들 뭐 요즘 등한시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어디 가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어르신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르신들 꼭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역시 효자 가세요. 네, 공경 많이 해야 되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 아, 185표로 꽁충 뛰었네요. 네, 2번입니다. 2번 182표. 야, 얼마나. 3번, 193표 바뀌었습니다. 야. 4번, 125표. 자, 5번, 139표. 네, 6번입니다. 88표. 그래요. 우리 6번 어머니, 그 82세 되신 어머님께 많이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심사 좀 해주세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심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060-608-1004번 누르시고 시청자 참여하시기 위해서 1번 누르신 다음에 9곡의 노래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번호 누르시고 1절을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십시오. 누르시고 난 다음에 점수 확인하시고 바로 송봉수 허미영과 그리고 우리 수아 선생님과 함께 만나시기 위해서는 3번을 다시 누르세요. 뭐 이렇게 누르는 게 많아 그러시지 말고요. 그대로 듣다 보면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멘트가 나오니까요. 그대로 하시면은 사랑 나눔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심사입니다. 시청자 심사는 5번입니다. 또 오늘 심사해 주신 분을 5분을 저희가 또 추첨을 해서 시스브로의 제품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네. 많은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200표가 넘으면 200분이 한꺼번에 심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7번 네, 자 우리 즉석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저 광주 하정동이에요. 네, 네. 어디? 전라도 광주? 예. 예. 어떤... 근데 나 노래도 못하는데 추측 없이 나와서 나 챙겨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성함은? 서혜자. 서혜자님. 예. 자,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아이고, 나 나이도 많았고 아이 좋아라 했어요. 아이 좋아라. 아이.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셨길래 아이고. 그래요? 이제 74세밖에 안 돼요. 82세 나온 분이 계신데. 이제 맞아요. 네. 요즘은요. 70이면은 70대면은 청춘입니다. 청춘. 네. 그런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나 아는 사람은 또 불러줄 사람이 없어. 딱 두 군데 다 전화했어요. 다른 오 사람. 그래요? 그러면 자 됐습니다. 어머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 점수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한 말씀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나 점수 좀 많이 주세요. 노래 못해도 이쁘게 봐주세요. 너무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예. 점수가 없으면 창피해요. 네. 근데 괜찮지요? 네. 그래도요. 이렇게 네. 70대가 되셔도 요즘은 네. 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네. 뭐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할 게 많이 네. 있으실 텐데 그 활동하고 네. 계십니까? 그 다니냐고 바빠요. 아 그러세요? 어떤 거 어떤 거 하세요? 저 복지관에서 가서 노래도 하고 또 무용도 배우고 지금 그리고 아. 또 알로에도 다니고 알로에? 아. 네, 돈 벌러? 아니요. 그러면? 좋은 강의 들으려고. 아 강의 들으러.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 예. 네. 혹시 할아버지 네. 계세요? 아니 안 계세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없어요. 남자친구 복지관 가면 있잖아요.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 당연 복지관은 남자들이 별로 없대. 딱 한 사람 있는데 네. 뭐 없어요. 아, 딱 한 사람? 한 사람을? 네. 한 사람을 친구로 있는데. 만드셔야죠. 네. 아, 임자가 다 있는데요. 아, 임자. 네. 그럼 어머니 지금이라도 남자친구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저 제 몸이 제 몸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무용은 네. 어떤 무용을 배우세요? 아, 전번에 저 천안 그 흥탈연금도 갔다 왔거든요. 배워가지고. 오, 한국 무용으로? 예. 네. 아니 그냥 저 있어요 무용하는 거. 뭐 저, 스포츠 댄스? 아니죠 뭐 나이가 또 나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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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 배우 하고 왔어요. 나야가라 이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네. 무용하는 거 있어요. 예예. 네, 예. 예 맞아요. 나야가라. 나야가라. 우리 네. 어머니 상 타셨어요 이래서. 우리 못 탔어요. 이제 내년엔 탈라고 마음먹고 있어요. 몇 분 나가셨는데 몇 분이? 아, 20명인가? 잘 모르겠네. 그러시구나. 아, 그래도 단체로 이렇게 만나서 예. 무용하시고 건강에도 좋으시고. 예. 그렇죠? 너무 바빠요. 그런데 다니냐고 바빠. 자, 우리 어머니 어쨌든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제가 점수 네. 많이 드리라고 다시 네. 한번 부탁드릴 테니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예. 네. 네, 우리 시청자 심사는 ARS 060-608-1004 5번에 들어오셔서 지금 노래하실 분은 7번입니다. 7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아이, 좋아라. 음악 주세요.
아주 잘 부르셨어요. 몇 편이나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어! 자, 몇 표? 92표입니다. 92표. 예. 시작이니까요. 어머니 많이 나오셨죠?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몰라요.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 나눔 하신 분 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안산 사는 전재필이라 합니다. 전재필입니까? 예.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아, 그 한번 될지언될지는 잘 모르는데 그 현자 씨의 사랑을 몰랐네. 아, 아니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이가 왜 들어가나요? 그거 이제 전라도 분 같아요, 그죠? 예예예. 예, 예. 아니 전라도 분이라도 그렇게 이를 계속 써주시는 분은 드문데 구수해서. 아니 근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요. 예. 아.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저기 전라도 완도 저기 노화도입니다. 아, 완도. 완도. 완도에서 언제 오셨는겨? 완도에서 안산에 언제 오셨어요? 아, 지금 객지사관 한 자는 77년도에 우리 고향을 떠나가지고. 네. 아.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긴 가는데 식사를 잘 안 가지네요. 아. 완도에 누가 계세요? 네? 완도에 누가 계시냐고. 완도에는 사촌 형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님 그렇게. 부모님은? 부모님은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부모님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이요. 지금 그렇구나. 안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냥 저기 자영업 좀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어떤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조그만 저기 슈퍼장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성공하셨네. 예. 아니, 그런데 예. 정말로 이렇게 목소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이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라도 고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그냥 거시기 저하래구만요. 다 아니까요. 예. 거시기 소리도 저절로 나오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대화할 때 이 거시기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게 왜 좋으냐면 말이 이렇게 하다가 연결이 잘 안 돼. 그럼 연결이 잘 안 되면 저 거시기 하고 얘기하면 그 말이 연결이 돼요. 맞아요. 예. 아, 참. 거시기 되는 말이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혹시 노래하시면서 잉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지금은 슈퍼세요 그러면? 예예. 예. 그럼 누가 오면 어쩌죠? 아무도 지금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요. 특별히 나눔 노래 자랑을 통해서 찾고 싶은 분이나 사랑을 베풀어 줄 분이나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왔다 그 내가요 그 저기 80년대 그 저기 단기병이었어요. 그렇게 흔히 전라도 말로 육군 방이라고 하는데요. 방이. 예. 아따 육군방이 11단계 그 동지들 참 보고 싶은데 어디가 있는지 아. 보고 싶어서 아따 이 전화번호로 연락 좀 주면 진짜 아. 고맙겠습니다. 그게 어디 군대였었어요? 군대가 여기 전라도 광주 지역 32일사였걸랑요. 아, 광주. 자, 여러분 아셨으면 우리 지금 성함이 뭐라 그랬지 참? 전재필입니다. 전재필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복지TV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재필 씨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을 테니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노래가 나올지. 음악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심사입니다. 060-608-1004 5번에 오셔서 지금 노래하실 분은 팔무입니다. 예, 팔무가 아니라 8번. 팔무입니다. 예. 예. 우물정자 눌러주세요. 자, 예. 심사 부탁드립니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목소리가요. 요 남자지만 아주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드르르르 이렇게. 아, 박자도 아주 정확히 잘해주셨어요. 예. 무용으로 얘기하면 추임새가 좀 있는 분이네요. 노래 맛을 아는 분이에요. 네. 심사가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78표. 근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늦게 부르면 점수를 절 별로 안 주는 것 같아. 누가 저한테 길에서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처음에 반짝이고 몰아서 주시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네. 잘하시면은 함께 심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이번엔 참가 번호 9번이죠. 네 서울 성북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홍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홍수님. 예. 예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통해서 예.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도 전화를 주셔서. 몸이 네. 많이 이렇게 좀 좋아지셨다고요? 예. 예, 감사드려요. 어머니 예, 예. 지금 뭐 심장 수술도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예.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예. 어머니 노래를 빨리 들어볼게요. 네. 그렇지만 아. 어머니 섭섭하시면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무 말씀이라도? 아, 뭐 그냥 요 대회 보니까 네. 네. 보기만 봤어요. 봤는데 저번 때 너무 네. 저희가 하수연이 많아서 저 여자의 일생을 신청해봤어요. 네. 근데 맨 끝자리라 끝날 머리라 얘기를 많이 못한다고 그때 그래서 전화를 많이 못하고 끊었어요. 네. 끊고랑은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텔레비에서 이 노래를 배온 거예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네. 그래도 어머니 될지 안 될지 모르나 뭐 아나 어머님이 함께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네. 일단 잘 불러보세요. 예. 예. 음악 드릴게요. 예.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ARS 060-608-1004번 시청자 심사입니다. 5번에 누르셔서 지금 노래하실 분은 9번입니다. 9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세요. 그럼 심사가 완료됩니다. 그렇습니다. 안동역에서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천 눈이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 안타까운 내 마음만 쫓고 녹는다. 이런 소리 깨는 밤에. 아유, 전형적인 어머니세요. 어머니 노래를 TV에서 배워가지고 이 정도 하시면은 못하신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점수에 그 얼마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 좌우하시지 마세요. 저는 네.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요. 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참가를 해주셔서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과연 점수. 몇 편이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네. 아유, 67표면 네. 많이 나오셨어요. 예, 예. 어머니, 잘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전국 나눔 노래자랑 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또 어떤 분인지 함께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남자분이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네. 누구십니까? 아, 경남 진주에 사는 최준우라고 합니다. 아, 아 예.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그 박지훈 선생님이 불렀던 그 물방아 도는 내력 하겠습니다. 아, 아 물방아 좋죠. 물방아 도는 내력. 아니 물방아 도는 내력. 네. 물방아 물방아 도는 내력이야. 보통 분들은 물레방아 도는 내력 그러는데 벼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예. 예. 아,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아, 6학년 5반입니다. 6학년 네. 5반이세요? 네. 근데 우리 아버님 혹시 교직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하신 분 아닌가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사계절 중에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예. 네. 올 가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올 가을이 네네. 올 가을에 무슨 좋은 추억 만드셨어요? 어제 일요일 날 단풍놀이 뭐 갔다 왔어요. 누구랑 갔다 오셨어요? 아 우리 그 집사람 집사람 형제분들하고 네. 우리 동서 분들하고 우리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아 지리산요. 지리산. 아, 지리산, 아니요. 지리산 네. 좋죠 지금? 네, 지리산에는 아직까지 그 네. 예, 단풍물이 지금 정상에 한 8부, 네. 오. 네, 8부 능선 위로만 들었지, 네. 밑으로는 아직 결정이 아니대요. 아, 제가 11월 6일 날 갈 계획인데 그때 되면은. 많이 그래도 물들겠네요. 아 그때 되면은 아마 남부 지방에서 그 단풍이 네. 절정일 거예요 아마. 네. 아, 오늘요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TV에 나오셨는데 그 집사람한테 한번 점수 좀 따시게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안 할래요. 아 왜요? 네네. 경상도 분이 하나 안 하지 속으로 그냥 사랑스러운 거지. 그냥.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하거라. 노래만 빨리 시켜주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버님. 자, 물방아 도는 내려 음악 드릴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ARS 060-608-1004 5번 시청자 심사에 들어오셔서 지금 노래하실 분은 자 10번입니다. 10번을 눌러주시고 우물정자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방아 도는 내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푸른 땅 언덕위에 소가집도 낮이면 밭에 나가 깊어버리고 아니면 사랑의 새끼 네, 아우 이렇게 노래를 가수 못지않게 잘하시니까 빨리 노래하시려고 부인 잘 안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어떻게 또 결과가 바뀌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264표로 올라갔네요. 네, 2번입니다. 223표입니다. 네, 3번. 250,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어요. 4번입니다. 172표입니다. 네, 5번. 192표. 네, 6번. 119표입니다. 7번. 133표. 8번. 152표입니다. 자, 9번. 81표. 10번. 맞아. 144표입니다. 네. 요 물방아 도는 내력이 참 뭐 보통 솜씨가 아닌데 어떻게 결과가 될지 궁금하네요. 네. 자, 월요일 함께 하고 있는 전국 나눔 노래 자랑 이제 종반부로 접어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경북 경주시로 갑니다. 하경희 님. 여보세요? 어머님 무덤 앞에 꼬부라진 할미 있고 짠짠짠 하나 둘 셋 넷 그만할게요. 아이고 아니 어머니 네, 이렇게 예, 이렇게 구성지게 잘하는 노래를 왜 할미 꽃을 안 하시고? 아이 그래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예 기가 막혀요 지금. 네. 그래서 야. 다음에는 그럼 할미꽃 사연 할게요. 꼭 하세요. 아유, 예. 오늘 그냥 할미꽃 사연이 왜 안 나오나 궁금했는데 예. 할미꽃 예. 사연이 나오니까요. 예. 우리 송범수 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 왜냐면 아, 예. 그런데 아, 그거 예. 좀 시대 좀 하나 좀 얻으면 안 될까요? 네. 할미꽃 사연. 우리 차경희 어머니 예. 그런데 이 할미꽃 사연 노래가 예. 전국에 많이 불려져야 효자 예. 효부들이 많이 예. 나와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 예. 이 어머님 노래 솜씨가 보통이 아니니까 많이 불려주시고 예. 가을 되면 어머니 뭐 하시는 일 있으세요? 그냥 가만히 아니, 뭐, 예. 예, 별로 없어요. 살림만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림하고 좀 소일거리로 좀 밭에 좀 하고 농사. 그러니까 아, 밭에서 예. 어떤 농사? 예. 어떤 농사? 아니 뭐 그냥 채소 심고 뭐 그냥 콩하고 땅콩. 네, 그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또 예. 김장인데 김장 배추 잘 이렇게 컸어요? 예, 예 잘 했어요. 예. 농사는 아유. 어머니 혼자 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이 조금인데 뭐. 아 조금이라도. 조금, 예, 조금인데. 해서 자제분들 예. 이렇게 나눠주시나? 예, 예, 예 김장 다 해서 줘요. 아 김장을? 예. 몇 포기? 한 150 포기. 와. 아니 몇 남매나 몇 남매나 두셨는데? 사형제. 사형. 아, 사형제. 예. 딸들 하나 딸들 하나도 없고. 예, 없어요. 욕심이 아유. 너무 많지요. 그러게요. 아, 그럼 뭐 며느리를 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예. 이렇게 농사해서 주시면 그 며느님들도 예. 어머니한테 뭔가 좀 이렇게 선물을 좀 드려야죠. 아, 예, 뭐, 용돈 주지요. 용돈 주고. 용돈 하니까 예, 또, 우리, 예. 궁금하죠? 송문수 씨, 네. 얼마를 주나. 아니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 어머니는 용돈 받아도, 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뭐, 그냥 용돈 준 거는 손주들한테 도로 다 돌려줘. 예, 손주를 또 오면 또 용돈 또 주고. 그럼, 또 그럼. 예. 어머님이 능력이 있는 어머니라, 예. 자, 어머니 오늘 부처 같은 인생 부르실 텐데요. 예, 예. 잘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감기가 들려가지고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 노래는요, 약간 감기 기운 있을 때 네. 목소리가 더 잘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요? 네.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떨려요? 그러면 저 안 떨리게,
안 네. 떨리게 호흡 한번 네. 하시고 아휴 자, 야. 자 음악 들을 테니까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예. 네. 자 우리 허미영 씨의 네. 목소리. ARS 060-608-1004 5번 시청자 심사입니다. 지금 11번입니다. 11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심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 같은 인생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아주 목소리가 아주 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네. 자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심사를 해주셨을지 자 보여주세요. 137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이제 네. 이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돼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참가자가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 시청자 심사를 해주시는 분들을 다섯 분을 저희가 또 추천을 해서 저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통인을 염원하는 시스브로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다섯 분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사 좀 많이 해주세요. 시스브로 제품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한번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네. 제품이라고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네, 입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특별히 또 월말 결선이에요. 네. 오늘 이제 장원 되신 분이 금요일 준비까지 하셔야 되는데 네. 자, 오늘 마지막 분입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산에 사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김정구님의 눈물 젖은 누만강요. 이 노래 정말 제가 방송 진행한 이래 처음 그래요? 듣는 것 같아요. 예,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도 네. 많이 잊혀졌나 봐. 아유. 특별히 눈물 젖은 누만강 신청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아, 제가 옛날 노래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네. 정수발을 하는 정관하면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시고 나니까 너무 생각이 나서 이상했습니다. 아이고. 아, 몇 년이나 모셨어요? 14년 살았습니다. 14년이요? 시부모님? 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네. 그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거든요. 저희 아이고. 어머니 치매 걸리신 지 6년 되셨는데요. 네. 모시고 살 건데 지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네네. 아유, 애 많이 쓰셨네요. 시아버님은요? 시아버님 지금 당뇨 합병증 오셔가지고 다리 절단하셨어요. 절단하시면서 제가 인슐린 놔드리고 저하고 5년 사셨습니다. 아침에 다리 저기 치료 밥 먹기 전에 아침 식전에 인슐린 놔드리고 식후에 발 소독하고. 휠체어 타고 예술시켜드리고 모시고 오고 그랬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아유, 진짜.
그렇죠. 어디 사신다 그랬죠? 군산에 사는 김정순입니다. 군산, 군산 시장님. 네. 이런 분들 효부상 드려야 돼요. 네, 받았습니다. 네? 아유, 받았어요? 효부상 받았어요, 작년. 아, 그래 그래 맞아. 예. 그러면 저 군산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지사께서 그 저 효부상 드려야 돼요. 아이고, 아유, 이렇게 또 이렇게 시아버님 시어머님을 훌륭하게 모시니까 이 다음에 또 자식들이 또 그걸 보훈을 받아서 예, 어머니 아버님께 잘할 거예요. 예, 자, 훌륭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며느님들에게 아주 좋은 사랑의 한 말씀 해주세요.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 모시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제가 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 보고, 제가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엄마 아빠가 힘들 것처럼 딱 제가 사고방식을 바꿔서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연세가 비슷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춤도 추고 시아버지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다리 불편하시니까 손붙잡고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살아생전 효도하십시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드리기 전에. 네. 시청자 심사입니다. 060-608-1004 5번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참가자 12번입니다. 네. 우물정자 눌러주세요. 자, 누르시고. 네, 12번입니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12분을 다 모셔봤습니다. 자, 우리 심사 또 이렇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 할미꽃 사연, 네. 우리 송봉수 씨의, 예, 우리 토야가 오늘은 아니고 송봉수 씨의 할미꽃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뮤직비디오 보겠습니다. 뮤직 큐!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 그 모습이 허공에 번져가네. 가수 송범수 씨의 할미꽃 사연. 아유,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국민 가수 씨기는. 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이제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네. 1번 어유 325표. 2번 272표. 3번 292표. 네, 4번 김은희 님 204표. 5번 신봉 님 251표. 6번 정경애님 132표입니다. 네, 7번 159표, 8번 178표, 9번 104표. 네, 10번 최준우님 319표, 11번 차경희님 177표, 12번 김경수님 121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충 윤곽이 나왔죠. 잠시 후에 이제 시상하도록 하고요. 먼저 퀴즈가 있었죠. 퀴즈는 이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이현이었죠. 네, 오늘 퀴즈에 당첨되신 분들은 송범수 씨의 CD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010-2618번 축하드립니다. 네, 019-2059님 축하드리겠습니다. 010-3520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개성공단의 시스브로 제품 받으실 시청자 투표 참여, 심사 참여 다섯 분 발표합니다. 먼저 010-1507번 축하드립니다. 031-5644님 축하드립니다. 010-5510님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두 분입니다. 010-8601님 축하드립니다. 네. 010-6106번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먼저 우리가 또 이제 시상해야죠. 먼저 복지TV 탁상 시계를 받으실 인기상입니다. 네, 오늘 인기상은 인기상. 과연 어느 분이 인기상을 받을까요? 상가번호 3번 유학용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숙취 해소 음료를 받으실 오늘의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참가번호 10번 최준우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금요일 월말 결선에 나가실 장원, 과연 어떤 분인지 오늘 홍삼 엑기스를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의 장원, 오늘의
오늘의 장원입니다. 참가 번호 1번 오정순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장원입니다. 이야, 만나보겠습니다. 오정순님.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감사합니다. 공목 선정을 잘하셨어요. 아, 네. 이 계절하고 목소리가 아주 아주 예뻤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너무 예뻐요. 네. 예, 금요일 날 월말 결선이 있어요. 네. 월말 결선의 장원은 저기 에이스 조경에서 드리는 저 TV. TV가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연습하세요. 연습 많이 해야겠네요. 예. 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골수 있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 네. 자, 어땠습니까?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특강을 하고 올라오면서 예. 참 어르신들이 조금만 젊은이들이 신경을 쓰고 다가가서 예. 조금 부추겨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실 걸. 아유,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만이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행복을 전달하고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미소 짓고 함께 웃으면서 네.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산다면 복지TV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또 함께 네.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까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부모님 전화 자주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월요일 예?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복지TV는 언제나 네. 어려운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의 희망복지 WBC 복지TV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 때